안녕하세요. 친절한 과외 선생 연고맨입니다. 오늘은 번분수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이것을 모르면은 풀이 과정이 좀 더 길어지고 풀이 과정 실수가 많아요. 그래서 한번 정확하게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나눗셈을 잘 푸는 팁 그리고 번분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번분수는 분자 그리고 분모 중 적어도 하나가 분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 다 분수인 것도 번분수죠. 여기 분자, 분모 둘 다 분수죠. 번분수 큰 짝대기를 기준으로 여기는 분자, 여기는 분모 하나가 분수네요. 번분수 여기 큰 짝대기를 기준으로 분자, 분모 여기는 분모가 분수라서 번분수네요. 이렇게 번분수들이 있는데 구하는 법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봅시다. 이거를 왜 하냐면은 이게 중3과학 전기기사라는 시험에서는 저항의 합성정을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이 공식을 구할 때 번분수를 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번분수 한번 정확하게 한번 알아봅시다. 이게만 ABCD는 정수가 들어가고 숫자가 들어가고 이거를 간단하게 하는 공식이 있어요. C하고 B를 곱해가지고 분모에 A하고 D를 곱해가지고 분자에 이게 공식이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은 헷갈리기도 하고 나눗셈, 곱셈, 풀이 가정할 때 실수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식은 이제 잊어버리시고 다른 방법으로 차근차근 해봅시다. 이 공식을 써서 번분수를 계산하거나 나눗셈, 곱셈을 계산한 사람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이런 공식이 있지만 다들 사용하지 않는다. 어떤 방법을 사용하느냐 알아봅시다. 하기 전에 곱셈 먼저 해봅시다. 곱셈 간단하게 3분의 1 곱하기 6분의 1은 분자는 분자끼리 분모는 분모끼리 곱해가지고 이렇게 되죠? 이건 쉬울 거예요. 모르시면 말씀해주세요. 그럼 이거는 7, 3, 21, 6, 1은 6. 하지만 이건 약분이 되죠? 6은 3 곱하기 2로 되어 있고 21은 3 곱하기 7로 되어 있잖아요. 나눠도 상관없다. 7분의 2가 되는 거예요. 21분의 6하고 7분의 2하고 같다는 거를 인지하셔야 돼요. 나눗셈을 분수로 빠르게 하는 방법이 있죠? 나눗셈이 있으면 이렇게 짝대기. 짝대기, 짝대기 그으면은 6은 분자로, 2는 분모로 이렇게 되겠네요. 짝대기 그어서 3분의 4, 4분의 3 짝대기 그어서 7분의 6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나눗셈의 성질 때문이에요. 나눗셈하고 곱셈하고는 거꾸로 쌍대관계에 있어요. 쌍대관계 쌍대관계 반대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나눗셈하고 곱셈하고는 그래서 나눗셈을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1, 6은 1분의 6으로 할 수 있어요. 6하고 1분의 6하고 똑같잖아요. 어떤 수를 1로 나눠도 다 똑같아요. 10을 1로 나누면 10 9를 1로 나누면 9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6을 1분의 6으로 쓸 수 있고 나누기 2를 2분의 1로 바꿀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분의 6, 1분의 3, 답은 3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3은 1분의 3으로 바꿀 수 있어요. 어떤 걸로 나눠도, 1은 어떤 걸로 나눠도 똑같으니까. 그런데 나누기 4는 4분의 1 곱하기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4분의 3. 나누기는 뭘로 바꿀 수 있어요? 곱하기 역수. 역수라고 하면은 7의 역수는 7분의 1이에요. 이거는 언젠가 나오니까 기억해 두세요. 7의 역수는 7분의 1. 그러면 5의 역수는 뭘까요? 5분의 1이겠죠. 3분의 1의 역수는 뭘까요? 3이겠죠. 그래서 이거 곱하면은 7분의 6. 되셨죠?
다시 한번 볼게요. 나누기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나누기는 곱하기 역수로 바뀐다고 했어요. 나누기는 뭘로 바꿔요? 곱하기 2분의 9가 되겠죠. 역수가 되니까. 나누기는 곱하기 역수 이렇게 돼요. 여기 다시 한번 나누기는 곱하기 2분의 7 나누기는 곱하기 2분의 9 나누기는 곱하기 1분의 6이 되는 거예요. 이 스킬을 알아야 법문수 하기도 쉬워요. 법문수 푸는 스킬 정석대로 한번 할게요. 저는 이 방법을 자주 사용하는데 정석대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법문수 푸는 스킬 첫 번째랑 두 번째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제일 처음에 했던 법문수 공식 있죠? 그건 정말 사용하지 않아요. 그냥 잊어버리세요. 그런 공식은 없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알려드리는 법문수 푸는 스킬 1, 법문수 푸는 스킬 2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고 풀이를 하세요. 그러면 실수가 더 적어질 겁니다. 분수는 나누기예요. 분수는 나누기. 그래서 이 짝대기가 길잖아요. 이 짝대기들보다 저 짝대기가 길게 써야 돼요. 법문수는 가운데 짝대기를 길게 써야 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이걸 잊어버리면 또 헷갈리니까 길게 길게 이것보다 더 길게 과장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제 문제를 풀어봅시다. 짝대기를 긴 거를 기준으로 이렇게 한 뭉터기 이렇게 한 뭉터기라고 생각해 봅시다. 마치 b분의 a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나누기는 뭐가 된다고 했어요? 분수는 나누기죠? 분수는 나누기예요. 그러니까 나누기 3분의 2가 되겠죠. 분수 여기 있으니까 끊으니까 분수 여기 있으면 끊으니까 이렇게 된대. 그런 다음에 나누기는 어떻게 바뀐다고 했어요? 곱하기 역수로 바뀐다고 했죠? 곱하기 2분의 3이 되는 거예요. 7분의 2 곱하기 2분의 3은 7, 2, 14, 2, 3은 6 2로 약분해 봅시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많이를 사용하니까 한번 차근차근 이렇게 풀어보세요. 그러면은 풀이 과정에서 실수가 없을 겁니다. 자격증 시험, 중학교 수학 마찬가지입니다. 차근차근 큰 걸로 나눠줍시다. 나누기 2분의 7인데 곱하기로 바꿔봅시다. 역수 그러면은 6, 7에 42, 2, 5, 10, 2로 나눠주면은 21 이렇게 되겠네요. 다시 한번 한 뭉터기로 묶고 3분의 4 나누기 6분의 5 곱하기로 바꿔봅시다. 역수 반대로 15, 4, 6에 24 3으로 나눠지네요. 5분의 8 이렇게 분수는 나누기다. 두 문제 더 풀어봅시다. 뭉터기 뭉터기 9분의 2 나누기 3분의 1 나누기 3분의 1은 뭘로 바뀌죠? 곱하기 역수로 바뀌죠. 9분의 2, 3은 6 3으로 나눠지네요. 3분의 2 둘 다 똑같지만 깔끔하게 마지막 문제 한 뭉터기, 두 뭉터기 6분의 5 나누기 12분의 3 역수로 바꿔봅시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한번 나눠볼까요? 이번엔 이렇게 이렇게 1, 2 3, 2, 3은 2, 5, 10 답은 이렇게 됩니다. 분수는 나누기고 나누기 뭐뭐는 곱하기 역수로 바뀐다. 이거를 기억해 두시고 이 방법을 자주 사용하다 보면 이게 훨씬 빨라요. 처음에 했던 공식은 잘 잊어버리니까 헷갈리기도 하고
그리고 법문수 푸는 스킬. 날 짜증나게 하는 사람 누구야? 이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방법도 많이들 사용해요. 분수의 성질을 이용한 거죠. 3분의 2는 분자 분모에 똑같이 2를 곱해봅시다. 2, 2는 4, 2, 3은 6. 똑같은 거죠. 왜냐? 이렇게 이렇게 나눠지면 2분의 3 똑같잖아요. 3분의 2에 3을 곱해봅시다. 2, 3은 6, 3, 3은 9. 똑같은 거죠. 분수의 성질은 분자 분모에 똑같이 곱하면 똑같다예요. 그래서 이거를 풀 때 어떻게 하느냐. 분모에 있는 것을 각각 곱해가지고 7 곱하기 3, 21이죠. 이 21을 한 뭉터기, 두 뭉터기에 각각 곱해줘요. 그러면은 7분의 2, 3분의 2 이런 법문수가 있는데 21을 곱해봅시다. 그러면 위에 거는 6이 되고 밑에 거는 약분되니까 14가 되네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7, 7분의 3이 됩니다. 이렇게 한 뭉터기, 두 뭉터기 분모를 곱해서 한 뭉터기, 두 뭉터기에 각각 곱해준다. 한번 다시 한번 풀어봅시다. 여기서 보면은 번분수가 있네요. 길 따라쳐 각각 분모에 있는 것을 곱해요. 12네요. 그 12를 위쪽 한 뭉터기에도 곱해주고 밑에 있는 한 뭉터기에도 곱해주십시다. 그러면은 6분의 5 곱하기 12, 2분의 7 곱하기 12. 그러면 날 짜증나게 했던 분수꼴이 없어져요. 이렇게 나눠지니까 10, 이렇게 나눠지니까 6, 7, 42 이렇게 되네요. 정리하면은 21분의 5. 이거 한번 더 해볼게요. 날 짜증나게 하는 사람 누구죠? 분수꼴이 날 짜증나게 하는 거예요. 분수꼴 3하고 6이죠. 이걸 곱한 다음에 여기다도 18, 여기다도 18 곱한 다음에 정리하면 됩니다. 6, 6, 4, 24, 3, 5, 15 정리하면은 5분의 8 되죠? 여기서 날 짜증나게 하는 사람 누구야? 분수꼴이죠? 분수꼴을 곱해요. 27이네요. 27을 각각 곱해봅시다. 윗뭉터기에 27, 아래뭉터기에 27. 정리하면은 3이 6, 9, 3분의 2가 되네요. 날 짜증내게 한 사람 누구죠? 분수꼴이죠? 6하고 12. 6하고 12를 곱하면은 2, 6에 12, 72. 72에요. 72를 윗뭉터기, 아랫뭉터기에 곱해줍시다. 그러면은 약분부터 합시다. 6, 12, 60, 6, 6, 3, 18. 6으로 나누면 되겠네요. 10분의 3, 3분의 10입니다. 이렇게 날 짜증나게 하는 사람이 누군지 생각해보면서 그거를 똑같이 곱해주면서 정리하면 됩니다. 이 방법도 있고 두 번째 방법도 있고 편하신 거 쓰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첫 번째를 쓰고 있습니다. 나누기는 곱하기 역수로 바꿔준다. 그러면 더 나아가서 중3 전기기사 합성저항 구하는 공식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이렇게 병렬은 하나의 전류가 나눠졌다가 다시 그 전류가 하나의 전류로 되면은 병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R1하고 R2는 병렬 관계가 있는데 이 병렬 관계에 있는 것을 하나의 저항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럴 때 쓰는 공식이 R 토탈. 전체 저항은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 분의 1 이렇게 하는데 공식으로 보아서는 좀 이해가 안 되니까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끝내봅시다.
이것도 번분수입니다. 번분수입니다. 여기서 2하고 3음이 있어요. 공식을 써서 넣어봅시다.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분의 1.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해보면은 통분, 분모를 똑같이 해봅시다. 분모를 똑같이 하면은 6분의 3 더하기 6분의 2 이렇게 되죠. 6분의 5 분의 1. 저희가 공부했던 번분수의 꼴이 나왔네요. 번분수, 번분수의 꼴이 나왔네요. 그러면 이 번분수는 어떻게 할까요? 큰 거를 기준으로 나누기 6분의 5로 바꿔봅시다. 여기는 1밖에 없지만 한 뭉터기, 두 뭉터기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나누기로 바꿔주는 거죠. 1 나누기 6분의 5는 곱하기 역수죠? 답은 5분의 6이 되겠네요. 이렇게 번분수는 곱하기 역수로 바꿔주는 게 편합니다. 이제 나눗셈이 나오면은 곱하기 역수로 해서 하세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번분수 연구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람밤.